자, 마스터 코스 우울증 걸리네. 좀 위험한데 어쩔 수 없네. 기술 공부 아니야. 책략 활동. 요거 다 먹었죠? 34% 병력 잡고 마자 공성을 합시다. 이쪽 갈게요. 스피리트. 스피리트로 갈게요. 아이로나가 누구지? 아이로나에게 죽었대. 십자군 왕들, 성지로 향하는 기독교 순례자들은 각가지의 학대로 고통받으면서 노정은 안전하지가 않았다. 교황이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와 신실한 자들을 위해 지키고자 기독교 연합 군사의 전면적인 침공을 용인하였다. 이는 기독교 대규모 성전의 새로운 시대, 십자군을 알리는 것이다. 아, 이제 십자군이 터졌네요. 신이 원하신다. 십자군. 십자군이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케이.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들의 구조 요청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스탄스르의 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신께서 원하신다. 십자군이 터졌네. 그러면은 조금 비잔티움이 살만할 수도 있어요. 십자군. 우리는 참여하지 않자. 참여하지 말고 우선 딴걸 먹죠. 헝가리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만하고. 오스트리아 왕국 공작령. 헝가리 좀 꺼지지. 야, 98%면 좀 협상해서 끝내면 되지 않을까? 뭘 어디가 안 죽였길래 98%에서 멈춰 있는 거지? 자, 우리 전쟁 41% 먹히겠네요.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 아들. 예, 친절함. 자, 우리 군 돈이 지금 플러스 12까지니까 용병을 한번더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원짜리. 고용비 10원짜리 정도. 아이 교육이에요. 제 아들이죠? 제가 갑니다. 제가 못하네요. 아무나 시켜야겠다. 성인이 된 애가 또 나왔고, 16살. 야, 우리 성이 너무 많이 되는데? 각하의 무역선 중 한척을 지휘하는 모험적인 선장이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대요. 금액대요. 900원. 총무부가 건설되었대. 오케이. 총무부. 기술테크. 이번에 경제 쪽이죠? 건설 계획 올리면 뭐가 좋을까? 낮은 가격에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다? 요거 한번 하자, 건설 계획. 900원. 지금 눈 없는 애가 팝을 만들었어요. 선거 상속제 실시. 좋은데? 선거 상속제가 더 좋죠? 우리한테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도 밀을까, 선거 상속제를? 아직 팝이 이렇게 크지 않네. 72%네. 좀 커지면 참여하면 되겠다. 자, 58% 이기고 있고. 아, 비잔티움 왔다. 됐다. 지겨운 놈들. 이제 왔네. 3,000명. 소주 빨리. 야, 오늘 전쟁 끝내고 좀 마치자. 그만합시다. 크루세더 킹즈는 뒤로 갈수록 루즈해져. 딱필 받았을 때 팍팍해야 되는데, 유로파랑 같이 이렇게 좀 탄력이 안 붙어요. 지루해진단 말이지. 요거 먼저 공성.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지금 우리 내가 12시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오버됐어요. 조카 딸 미혼 결혼시켜야겠죠? 우리 이쁜 천재 조카 딸. 요거는 좀 공정함. 4,000명 어느덧 모였고, 이제 상비군을 뽑아도 될것 같아요. 헝가리를 얻기 위한 전쟁이 걸려 있다. 아싸, 헝가리 빠지겠네. 됐어. 자, 자문의 공석. 프란세스코, 외교관계 향상. 콘스탄티노플 보내고. 이건 뭐지? 감옥에 수감할 수 있대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안드레아. 안드레아를 할수 있대. 합법적인 이유로. 안드레아는
네, 우리 라이벌 중에 한 명이죠. 639. 얘 톡톡 해야겠는데? 얘 어디 살고 있지? 여기 살고 있나? 도시? 병력이요? 설마 병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병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 예, 반란 억제 보내놓고 투옥하면 65. 어? 안 올라갔는데?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 여기였네. 에이 옆으로 옮겨놔야겠는데. 나중에 투옥합시다. 그건 그렇고 나는 꽤 훌륭하고 웬 자뻑이지? 겸손함 상실. 당신이 사냥개가 사냥에 쓸모 있으려면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대요. 훈련하지 뭐. 내가 훈련한다. 걔도. 아, 또 나왔어. 수사슴. 맨날 나와. 오늘 승리 68점. 손녀가 태어났네요. 오케이. 자, 여긴 다 먹었고, 요거 1000명 없애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공성합시다. 공격합시다. 자, 수사슴. 어우, 야, 온다. 뭐야, 또 다시 겸손함이야? 됐어, 78%. 센지 공성. 끝났다. 거의 다 끝났어요. 지루했지만. 휴, 아, 전쟁이 좀살 떨리긴 하다. 초반이라. 이거 언제 옮길 수 있죠? 아, 옮길 수 있죠. 투옥할 수 있겠지? 65%인데, 아까. 예, 77, 투옥. 반역의 깃발 올린대. 아, 젠장! 464명? 이거 먼저 끝내고, 씨. 이젠 무력으로 잡는 거 실패해가지고 반역한 거죠. 오, 내 여자 친척이, 오, 얘 진짜 강인하게 생기셨는데? 근검 절약가. 성년이 되었대요. 요건 도시귀족 지오, 예, 이쪽, 제노아 쪽인 거 보니까 이쪽 얘가 동맹이 제노아로 했나 본데? 좀 짜증나는데, 이거. 근면함층 획득. 밖에서 사슴 잡는다고 도와댕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결혼시켜 줘야겠죠? 우리 이쁜 내 조카 딸 조금 괜찮은 애로 아무나 할순 없고, 모기 결혼이 없네. 동맹되는 것도 없고, 어차피 조카니까 동맹이 안 되겠지만. 이탈리안 사람? 모나코 가문? 엠브리아코. 14살. 사교 정직 냉소 야심 5만. 나쁘지 않은데. 얘가 16살이네, 얼굴이. 너무 나이 들어보는데 16살. 괜찮네요, 얘도. 엠브리아코. 라자리노. 얘는 또 매력이 있으니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것 같다. 보내자. 알리시아스는 야만스러운 습관을 가졌대요. 60% 확률로 자비로움. 오케이. 조카다 또 태. 나 우리 가문 너무 번성해가지고 너무 많이 태어나는데? 자, 여기 전쟁은 지금 87%. 같이 싸우고 있네. 제노아랑 어쩌구랑 시실리랑. 자, 93%. 지안이의 도시귀족 안드레아는 성적 취향에 대한 기괴하고도 불쾌한 증거를 내게 넘겨주었대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고발하여 그를 체포할 명분을 만든다. 주교 뭐 체포해서 뭐하냐? 혼자 간직한다. 자, 딸이 사치 방조자가 됐네. 사치하는 애가 태어났어요. 요거 먹으면 100%될것 같은데요? 네, 됐어요. 오케이, 끝. 빨리 우리가 먼저 끝내야지. 협상. 야, 땅 하나 뺏었다. 끝났어. 됐어. 우리 땅. 요거가 그러면은 근데 봉신 한명 들어갔는데 글쎄. 대시장이라고?
남장령이랑 주교령이랑 네, 수도 하나 들어왔네요. 내 봉신이 어차피 신놈 봉신이라 글쎄 이게 의미가 있나? 네, 봉신으로 돼 있긴 합니다. 봉신. 대시장. 주교도 있고. 드디어 나에게도 봉신이 생겼구나. 어우. 1100원. 요거 이젠 반란만 막으면 되죠? 반란만 막읍시다. 여기도 반란을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감히. 뻔때로 보여줘야지. 사로잡았다. 68%. 지하드가 재개됐대. 예루살렘이 예 먹혔네요. 십자군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드가 생깁니다. 지하드가 시간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먹었네요. 기사단으로 바뀌지 않을까. 자, 백다시 기사단도 생겼고 신놈이 예루살렘을 수복했네요. 그리고 왕위가 생겼고 이 사람이 오 잘생겼다. 예루살렘의 왕이래요. 자로미오, 자르미르. 야, 진짜 능력도 괜찮고 잘생겼는데? 뭐야? 누가 죽은 거지? 마라티코스. 아, 요거 내가 아까 봉신 해주는 애구나. 음모가 21이네요. 좋네. 기술 공부 아니야. 책력 활동. 자, 이거는 100% 도시기조 끝났죠? 됐어. 톡했어. 라이벌 한명 톡했고요. 얘는 살아남았, 얘는 딴 애로 바뀌었네. 펠라디오? 펠라디오 가문? 바깥쪽에 있는 가문이 또 생겼네. 바디랑 레세? 이 정도? 휴,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좀 오버했어요. 목이 좀 아프고, 내가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전쟁 안에 걸리는 바람에 또 오버했고 병력은 우선 없애놓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네, 크로아티아를 여길 먹었죠. 크로아티아 땅 하나 먹었는데 지금 엉뚱한 가문이 대시장이 있는 애가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우리는 땅을 좀 늘리면서 해안가 땅은 우리가 그 베네치아 전쟁 명분이 있거든요. 해안가 먹는 그거는 그렇게 먹고 내륙에 있는 땅들은 클레임 만들어서 먹고 이래야 될것 같아서 외교 네 비잔틴 밑에 있다가요. 네 비잔틴 밑에 계속 있을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비잔틴 계속 있다가요. 비잔티움이 조금 망하기 시작하면 독립을 합시다. 근데 독립했을 때 얼마큼 나왔을 우리 병력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문이 우리 딱 영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아마 다 독립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여기 크로아티아 조금 먹고 이탈리아 쪽 먹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먹어야 돼. 이쪽 이런 땅 있죠? 이런 땅 지리드 있는 애. 이런 애들 성전으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침략은 안 되네. 네, 침략은 안 되고, 전쟁 선포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아마 성전 클레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먹으면은, 여기다가 우리 봉분해주면 돼요. 우리 가문의 회비 먹는 애들 있죠? 성인들. 그제 자식들. 딱 저쪽에다 옮겨주면 되니까. 우선은 지금 내가 전쟁에 걸린 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지? 비잔티움 크로아티아 전쟁. 또 하나는 비잔티움 연맹의 독립 전쟁이거든요. 예, 비잔티움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해주면 됩니다. 동전제 막 이런 독립할 때 독립해주면 되고 우선은 돈을 바치면서 연맹을 해야겠어요. 오케이. 67세. 자, 후계자가 뭐지? 당신 아 이거 또 사냥 이벤트. 흰사슴 잡는 거 있죠? 계속 나오네. 잠깐만. 우리 후계자가 제 봉신으로 돼 있는데
내 아들을 밀어야겠지. 조금 선거 자금 좀더 투자. 많이 투자합시다. 그리고 얘들 있잖아. 단돌로 가면 얘들 거 땅도 뺏어야 돼, 우리가. 슬슬 우리 라이벌 가문도 있죠? 같은 비잔티움이지만, 같은 여기 베니스 우리 무역 영역인데, 우리 내에 있는 한네 가문, 다섯 가문인가요? 다섯 가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고, 피사 공화국, 제노아 공화국 이렇게 있잖아. 제노아가 상당히 크다, 이때는. 피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200년 만에, 400년 만에 없어지는 거죠. 나중, 유로파 시대에는. 가문 무역 구역이, 지금 여기 콘트라니 가면 우리 거지. 콘트리니 가면 우리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아마 단톨로 가면 걸 거예요. 네, 단톨로 가면 거를 뺏어가지고, 여기. 뺏어가지고, 라이벌 없애야겠어요. 지금 우리가 11분의 12, 조금 더 늘린 다음에, 단돌로 가면 걸 뺏을게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멀리 피겠지, 뭐. 우리가 꼭 약해진 건 아니고, 라이벌을 없애놔야지 우리가 당선 대응률이 높으니까, 돈 많이 버는 애들 다 없애버려야겠어요. 좀 야비하게 좀 합시다. 자, 또 사냥감. 명예 또20 잃어버려. 독단적도 나쁜 건 아닌데 관리력 학력 깎이고 봉신 이견이 봉신들이 싫어하는구나 독단적이라고. 명예를 깎아야겠네. 자, 딸 태어났어요. 손녀. 벌써 손녀까지 볼 나이구나. 아이고, 혀짤배기 질병 걸렸네. 아쉽다. 내 이쁜 손녀. 내가 새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도 많이 낳고 매사냥꾼이 붙었네. 자, 제 아들이죠? 아이 교육. 제갈 수 없을 텐데 전다 교육 아직 있군요. 교육하고요. 후계자 아들 42세 우울증. 얘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 손자가 없네. 손자 가지고 없네요. 누가 죽이기? 도시귀족 프란세스코가 내 아들이잖아. 내 사돈이? 제 사돈이라면은 누구 부인 쪽인가? 내 아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 아들 죽이기를 하려고 하네 이놈이. 제 사돈이. 모로시니의 도시귀족 모로시니 가문인가? 모로시니에 있나? 잠깐만 이거 그럼 음모를 그러면은 투옥을 할까요? 자기 회수 도시를 하나 뺏을 수가 있나? 근데 이거 가지고는 회수 안 되네. 왜? 죽이기 발견했는데 투옥하기 78% 챈스 프란시스코 이것도 톡대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 어딨죠? 여기 있네? 왜 여기 있지? 감옥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외경 경상하기 하고 있구나. 그럼 어디지, 도시는? 도시는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광고쟁이. 꼬데아 가문이요? 사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꼬데아 가문은. 이제 없어요. 이제 베네치아의 유력한 가문 하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했어도 됐는데, 솔직히. 다시 꼬데아 만들어서 할수 있었는데. 이거 훈련하게 놨다. 반란 억제하게 놔야 되는데. 그냥 투옥하자. 72%니, 74%니까. 어이씨, 젠장. 번역기 벌렸어. 망했어. 잠깐만. 클라임 날죠. 근데 군대 얼마 나오지? 2800. 이거 그냥 나오면 이길까? 나오면 이기겠지? 3000. 됐어. 오케이. 요건 없애주고요. 저 광고쟁이 때문에 헷갈렸잖아. 에이씨.
톡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병이 뽑아야 됐으니까 뭐. 자, 이겼고. 섬이라 여기가 아주 피 터집니다. 조그만 섬 안에서 몇 명이 지금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가문 4개가 있어요. 리더 여긴 누구 가문이냐? 천안 신분의 시장이 있네. 요거 톡 시키고 사돈이지만 저의 사돈이지만 그러니까 저의 부인 쪽 가족들이죠. 모르시니 가문 쪽 사람이니까 톡을 해버리고 오케이.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크킹은 이게 좀 짜증나죠. 전쟁 중에 전쟁 못한다는 게 좀 짜증나요. 그럼 병력 없앤 다음에 걸 수는 있는데 제 봉신 썩게 냅둬라. 전쟁도 거의 끝나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걸 뺐을까? 단돌로 가면 걸 뺐을까? 지금 자기 회수 침략 시도 클람 있을 텐데 자기 회수를 뺏어야 되나? 도시 무역 기지 뺏는 건 명분이 없나요? 어? 아 종전 협상 반복합니다. 톡 당하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어! 걔 죽나보다. 잠깐만. 당신의 충실하고 믿음직한 사냥개가 결국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 강아지 우리 강아지 죽네. 이 지금까지 당신을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이제는 당신의 오랜 친구를 묻어줄 때가 됐습니다. 그는 성대한 장례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개지만 요거는 톡. 오케이. 그리고 얘는 회수할 수 있나요? 안 되네요. 어? 아, 반역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데, 왕이, 왕권은 자기 취소를, 자기 취소를 허락한다고? 허락하지 않, 자기 회수가 안 된다는 거지. 비잔틴 왕권법에. 제가 비잔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비잔틴 왕권법에 이걸 못, 회수를 못 한다고 하는데? 중앙 집권 높은데 왕권법이 자치적 봉신들이야. 조금 왕권이 올라가야지 이거 회수가 되는데. 아 이거 비잔티움 허접한데 영. 그럼 가둬놔야겠다. 가둬놓죠. 지금 다섯 분 계신데 잠깐만 백작 요런 애들은 헝가리 쪽 백작이네. 돈 받죠. 70원 은근히 돈이 되죠. 얘는 벨로 스피노라 놔둬야겠다. 새로 들어온 애들도 놔두고. 어? 왕이 헝가리 왕이 잡혀있는데 헝가리 왕이 우리가 전쟁할 때 잡혀 들어왔나 본데? 그래서 전쟁이 일찍 끝났구나. 헝가리 왕님이 잡혀 계신데 안 받네요, 돈을. 몸값을 안 내주네. 왜 자기가 자기 몸값을 왜 안 내놓지? 250 돈이 없네, 헝가리가. 나중에 해야겠다. 자, 이거는 제 여자 친척이니까 아원합시다. 네, 제 봉신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나요? 다른 가문이 크로아티 소속이요. 예, 맞습니다. 다른 가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땅이 크로아티아 땅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이건 제 크로아티아 소속인 애가 또 있을까? 단돌로거도 우리 편이고 글쎄 다른 봉신 어떤 봉신이 크로아티아 소속이었지? 남장령 이런 애들이었나? 아이고 제 아들 요것도 제가 오케이. 어? 뭔가 받았어요.
거의 위 소속일 텐데? 크로아티아 소속일 리가 있을까?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92, 60. 이탈리아 쪽이 치기 좀 만만한데. 지금 이쪽이 시실리거든요. 시실리? 시실리인데, 동맹이 있긴 한데, 병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땅이 아니라, 먹으면 되게 좋은데. 여기 도시장악으로 걸수 있거든요. 클레임 해안가기 때문에. 오케이. 재밌는 게 여기 도시장악으로 우리가 걸잖아요. 걸면은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가문이 획득을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단돌로가 먹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아마 그 근처 네 근처 땅에 있는 가문이 가져가지 않나? 단돌로 가져가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전쟁 걸었을 때도 다른 가문이 먹었어요. 오델라 포 가문. 성전이 좀 좋겠지. 성전이 성전은 그냥 다 홀딩 다 들어오니까 좀 좋을 텐데 우선은 잠깐만 아이 교육 손녀 아무나 시켜주죠. 시실리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격해도 다른 애들이 땅을 가져가겠지만 결국 우리가 좀 커지는 거니까 자 우리가 앞선 건 앞서가고 있고요 단돌로가 2위인데 우리가 기호 1번이고 기호 2번인데 차이가 좀 있죠? 68세. 이거는 별로 지금은, 네, 클레임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아까 전쟁을 했기 때문에, 휴전이 아마, 지아니 가문, 지아니랑, 프란세스코랑 휴전이네요. 그러면 헝가리를 크로아티아 한번더칠수 있지 않을까? 예, 도시장하고 더걸수 있죠. 요거는 제가 봤네요. 제가 도시 봤네요. 여기는. 요걸 잘 보고해야겠어요. 누가 봤는지도 도시 요 밑에 거 스피리트는 네 안드레아 가문, 지아니 가문인가 봤거든요. 지아니. 그러니까 요거 먹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근처 아무나 가져가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동맹이 헝가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이거 전쟁 걸어도 헝가리가 못 오지 않을까? 왜냐면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우리 감옥에 있거든요. 헝가리 왕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네 해역 기준인가 봐요. 예, 요거 이 영의 기준인가 봐요. 근데 아까 여기 단돌로였는데 또 지안이 가져가는 건왜 그러지? 지안이? 요거 밑에 거는 보노 단돌로 이건 단돌로고 글쎄 잘 보고해야겠네. 자 브린제 도시장악으로 2,000명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3,000명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용병도 써도 되고 지금 1,500원 있거든요 어느덧 돈이 모였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루세이더 킹즈입니다. 자 전쟁 선포 브린제 지역 정쟁, 야, 도시 장악으로 걸죠. 헝가리가 안 왔을 것 같은데? 헝가리 왕이 어디 감옥에 있죠? 자, 병력을 뽑자. 상병은 아직 못 뽑죠.